유승민 후보님은 좀 아픈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양해하십시오. 구미 박정희 대통령 생가에 갔을 때 참 봉변을 당하셨는데 그 배신자 프레임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뭐 홍 후보님 걱정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만은 저는 이제까지 정치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탄핵, 박근혜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홍 후보님 같이 그렇게 여러 번 말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관되게 저는 탄핵은 제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정당에 또한 말씀드렸고 다만 그 보수가 그 이후에 분열된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제가 대구 경북에 부산 울산 경남에 가서 이 이야기를 똑같이 몇 년째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 후보님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유리할 때는 이용을 했다가 불리할 때는 그냥 뱉어버리는 그런 식으로 여러 번 말을 바꾼 데 대해서 정말 정치인이 어떻게 저러실 수 있나 싶습니다. 그럼 배신자 프레임을 계속 안고 나가시겠다? 홍 후보님 같은 분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배신자죠. 그렇게 말을 바꾸면 그게 배신이지. 그런데 그게 소신입니까? 아니 제가 배신자면 홍 후보님 제가 배신자면 최순실이가 충실입니까? 아니 제가 배신자라면 저는 박정희 생각했을 때 대환영을 받았는데 그거는 이제 그 오신 분들이 그 사람들이 참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정상적인 어떤 그냥 일반적인 시민이 아니고 전부 다 그 조원진 대표가 하는 뭡니까 우리 공화당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려든 겁니다. 저는 그분들이 아무리 길을 막아도 제가 옛날에 정치하기 전부터 박정희 대통령 존경했기 때문에 정치하기 전부터 존경했기 때문에 꿋꿋하게 끝까지 가가지고 참배도 하고 방명록 다 쓰고 돌아왔습니다. 그분들한테 우리 공화당한테 환영받은 거를 뭐 그렇게 자랑이라고 말씀하실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을 자꾸 바꾼다는 그 프레임을 씌우려고 첫 토론부터 그랬는데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말 바꾸기는 제가 계속 할 겁니다.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젠 할 게 없으니까 그 프레임을 한번 씌워보려고 하는 건데 그건 참 어이없는 짓입니다. 시간 다 됐습니다.